절친 손담비 결혼식에는 불참했지만 손예진 결혼식에서 당당히 부케를 받은 공효진. 역시 예상했던 결혼 소식이 알려졌다. 그런데 공효진에게는 10살 어린 예비 신랑 케빈호가 반하게 만들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공효진은 전 남친 류승범과 공개 열애를 했다. 지난 2002년 드라마 화려한 시절에 함께 출연하며 연인으로 발전했고 2011년까지 사귀었지만 결국 결별 소식을 전했다. 워낙 오랜 기간 공개 열애를 했던 탓에 많은 이들은 두 사람의 결혼을 응원하기까지도 했는데 그래서인지 결별 후에도 재결합설이 돌기까지 했다. 하도 오래 사귀어서 가족 같은 사이가 된 것인데 두 사람은 결별 후에도 SNS에 댓글을 남기기도 했고 공효진이 동백꽃 필 무렵으로 상을 받았을 때 통화해서 축하해주기도 했다고 한다. 공효진은 지난 2019년 국세청이 고소득 사업자 176명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을 당시 그 안에 포함됐다.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세무조사였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는데 공효진이 이 조사를 받았던 이유는 빌딩 재테크의 달인이었기 때문이었다. 연예인들은 토지나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한 후 몇 년 뒤 엄청난 시세 차익을 남기고 매각하는 방법으로 많은 수익을 남겼는데 대표적 연예인이 공효진이었다. 공효진은 지난 2013년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 총 6층 규모의 빌딩을 37억 원에 매입할 당시 매입가의 80% 이상을 대출받았다. 그로부터 4년 후인 2017년 10월 해당 건물을 60억 8천만 원에 매각하며 엄청난 시세 차익을 남겼다. 또한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2층짜리 건물을 63억 원에 매입했는데 당시 공효진은 현금 13억을 투자했고 나머지 50억은 은행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건물은 현재 13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PD수첩에는 연예인들의 건물에 대한 이슈가 보도됐다. 공효진은 유명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할 정도의 고액 대출이 가능했다. 또한 건물의 가치는 임대료로 결정되기 때문에 일부 연예인들은 기존 임차인들 내쫓아 대형 프랜차이즈 등을 받았고 기존 임차인들은 삶의 터전 잃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하지만 공효진을 포함한 일부 연예인들의 투자 비법은 바로 이런 방법이었다. 부동산 커플은 운명인 것일까? 공효진과 결혼을 발표한 10살 연하 남편 케빈호는 SNS에 자신의 미국집을 공개한 바 있었다. 케빈호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아이비리그 출신인데 의대에 진학하려다 가수의 뜻을 포기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와서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대학 졸업 후 스타트업을 2년간 운영했고 엄청난 수재로 유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케빈호의 외할아버지는 황성규 목사로 미국 내 한인사회에서 유명했던 분으로 전해졌다. 공효진과 케빈호는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뉴욕에서 스몰 웨딩을 한다고 전해졌다. 10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을 결심한 공효진, 케빈호의 인생 이막을 응원한다.